안 돼! 출발하라! 가라! 가라! 깨졌다! 와우! 깨졌다고? 필름이 깨졌어. 필름만 깨졌어. 여기 보시면은 예, 승마장인데 오늘 타기도 탔고요. 예, 핸드폰 깨지셔가지고 잠시 바쁘신 거네. 예. 여기 승마 저 국가대표분하고 오늘 제대로 탔습니다. 예. 말. 예. 이 친구들은 포니. 일라. 이 친구는 작은 말이라 사실상 애완용이죠. 이 친구는 못 타요. 예. 얘는 포니. 얘들. 리틀 포니. 예. 작년 8월에 포니입니다. 예. 바지 잡아. 바지 잡아. 올려줘. 예. 써니브레드 말고 얘들 귀여워. 얘들 지금 당근달라고 난리죠. 얘가 엄청 귀여워. 얘는 집에서 키울 수 있을 것 같은데 맞지? 일로. 아유 먹으면 안 돼. 먹는 거 아니야. 먹는 거 아니야. 이거 먹는 거 아니야. 먹는 거 아니야. 아. 자. 할게요. 끌어보. 아유 잘 먹네. 예. 예, 알겠습니다. 이거. 아이고. 아이쇼. 아. 마이디를 보니. 아. 하이. 어. 하이. 아. 하이. 아. 하이. 아. 하이. 아. 하이. 아. 하이. 하이. 자, 그만. 얘도 착해요. 가까이 옵니다. 자, 일로. 말들이 되게 순해요, 보니까. 흑마, 해라. 눈이 빨갛네. 괜찮아. 착해. 직업을 해버리네. 백마도 있습니까? 일로 와! 반대로 와버리네. 얘는 머리를 따왔네. 오, 말들 다 멈췄네요. 예. 기립에. 예. 달려라, 앙바우의 바우가 얘들 아니에요. 얘들 아닙니다. 예. 일로 와! 일로 오세요. 아이고 또 여기 정이 많아 포니 애들이. 어이 봐봐 얼마나 귀여워. 어이 봐봐 따라와. 엄청 귀여워. 애들 집에서 키우기 힘들죠? 많이 힘들죠? 집에서 해안동으로. 이거 제 직접 만들었어요. 마이크걸이. 마스크걸이. 마스크걸이. 저희 국가대표 승마 선수분들. 예. 아유. 저희 국가대표 승마 선수분들 주머니에 넣어드려야겠다. 아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거 뭐 어떻게 가는 건가요? 오늘 이거 추억으로 예. 간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예, 추억으로. 영원히 안 그렇겠지. 그리고 네. 고리 하나씩 거시면 돼요. 아, 여기에요? 네. 이렇게. 오. 승마인 같아요. 승마인. 와, 이게 큰 칼로 잡혔네. 아니, 근데 이거 왜 앞으로? 앞으로. 지루하지 않아요? 앞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마스크 걸이면 보통 뒤에. 아 뒤에. 나 생애 처음 껴봐가지고. 뒤로 이렇게. 이렇게 잃어버리지 않게. 이렇게. 오케이 이렇게 하는 거야? 몰랐지. 내가 어떻게 합니까? 언니도 이거 스타일 없어. 나 빨리 키우고 싶다 해. 나로 대신 얘를. 네. 먹는 거 아니야. 아, 예. 먹는 거 아니야. 이 친구 좀. 이 친구 순하네. 이 친구 되게 순하네. 이 친구 이름이 모모. 얘가 도도네. 네가 도도야? 도도 성별. 아이고, 거세네. 아이고. 됐다. 파이팅. 이 친구도 이뻐. 이 친구 좀 흑마네. 안녕. 얘는 되게 크다. 안녕. 오, 되게 순해. 얘가 웜 브레드인가 걘 것 같은데.
오, 되게 순해. 이거 되게 커. 와. 왜 이리 순해? 어? 왜 이리 순해요? 응? 가만히 있네. 얘는 전박이. 얘는 옷 입혀놨어. 기린 걸 생겼어. 얘는 종이 뭔가요? 얘는 원블러드요. 야, 원블러드가 되게 비싼 종이죠? 와, 되게 비싸. 뭐 원블러드 같은 종들은 한 마리에 뭐 100억 하는. 예. 옛날에 정유라 씨가 맞았던. 그 삼성한테 맞았던. 예. 종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예. 약간 이게 되게 커요. 체구가 좀 다른 말보다 한 단계 두 단계 큽니다. 오, 이거 깜짝이야. 얘는 좀 시크하게 생겼네. 안녕. 오, 얘는 먼저 들이대네. 친하게 좀 세네. 100억 넘는 거 있어요. 여기는 어떠죠? 이 친구는 약간 전박이 에디션. 여기 뭐 깔깔이 들펴놨네. 순하네. 오, 기린이요. 기린 좋아. 기린처럼 생겼어. 오늘 태운 말, 얘 말고 뒤에 있는 엔젤이라는 말인데, 이 친구도 착해요. 이 친구 저 태웠습니다. 네. 엔젤. 그래. 어이구, 또 바로 그냥. 아, 근데 뭐 뛰진 않았고 그냥 타기만 했어. 타기만. 아, 말이 종류가 꽤 많아. 나도 기본적으로 안다고 생각. 어이구, 말은 말부터 한 5,600? 5,600kg? 5,600kg? 넘지 않나? 안녕. 먹는 거 아니야. 근데 얘들은 기본적으로 뭐 먹거라 이럴 때 보니까 다 먹는 걸로. 그러니까 머리가 그렇게 좋진 않대요. 안녕하세요. 예. 네. 아이고. 저희 국가대표. 아이고, 국가대표. 이경진 선수님. 아이고, 어떤 종목이에요, 그러면? 그 높이뛰기. 장애물 높이뛰기. 국가대표. 어이구. 예. 아이고. 잘 부탁드립니다. 다 인사드렸는데. 가이드 한번 협조해서. 가이드 한번. 아이고, 가이드 한번 해주시고. 그러면은 저기 잠 한 돌아보시죠. 아니, 이 말은 도대체 뭔가요? 전방에 기름처럼 생긴 이 말은? 이 말은 그냥. 네. 뭐 사람들도 뭐 머리 색깔, 눈 색깔도 다르듯이 그냥 모 종이, 모 색이 이런 거예요. 선생님은 왜 혼자 깔깔 입고 있죠? 겨울이니까 겨울, 항상 옷을 입고 있어요, 겨울에. 옛말 입고 있어요, 이 옷을. 이 말 주인이 아마 말을 사랑하는. 네. 말을 많이 사랑해서 깔깔이. 말 종류 깔깔이 이런 거 따로 팔아요. 네, 말 옷이 따로 팔아. 어? 명품인가요? 저랑 같은 브랜드인데. 아, 사랑하고. 커플룩. 아, 커플룩이네. 커플룩이네. 사랑하는. 저랑 같은 브랜드. 같은 브랜드. 반갑다, 친구야. 약간 그러면 이마에 그런 품종은 뭡니까? 이마는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좀 크기랑 그런 거 봐서 원블러드인 거 같아요. 원블러드. 이 친구도 원블러드죠. 네. 적어도 그냥 원블러드는 가격 때가. 원블러드도 천차만별인데. 네. 원블러드도 만약에 기능이 이제 다 되거나 아니면. 네. 나이가 한 뭐 18살 이상 돼서 그런 말들은 500에서 1000. 아, 18살 이상이면? 네, 보통 이제 선수들이 이제 최저 이제 능력으로 해가지고 하는 게 3,000 이상. 3,000 이상, 적어도 3,000 네, 이상. 근데 뭐 대회급 나간다, 아니면 뭐 진짜 뭐 세계 선수권 대회 나간다, 뭐 이 정도 아니면 적어도. 그런데 나간다고 하면은 뭐? 세계 선수권 급은 일단 억이 넘. 억이 넘는다. 아니면은 이제 뭐 조금 한 7,8천 정도 하는 말을 잘 사와서 훈련을 잘 시키면 이제 갑자기 그 말의 기량이 확 늘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그렇게 기량이 높아서 그 대회에서 우승을 했다 그럼 그 말의 가격이 올라가요? 어느 정도 올라가요? 제가 예전에 한번 들은 걸로는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아마 만 유로? 예, 해가지고 천만 원 한 2천, 2천만 원 정도 안 되게 2천, 들어온. 예. 말이 뭐 대중비까지 1억 5천에 팔린 거는. 와, 그래 한 10배까지는 아니 10배? 10배 정도 됐네요. 10배? 어. 야, 이거 이쪽도 이게 참 순해. 근데 순해요. 근데 말이 말 순해요. 성격이 이제 나쁜 말들도 있죠? 나쁜 말들은 예전에 제 말이. 네. 예전에 아까 하얀 말들이 조금 성격이 나쁜 말들이 많다 했잖아요. 제 말이 하얀 말이었거든요. 네. 마방한테서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네. 그럼 같이 달려들어요. 말이요? 네, 귀 뒤로 째끼고. 네. 같이 덤벼요. 그런 말들도 있고. 그래도 원블러드 최고 비싼 그런 약간 기네스에 올라가 있는 뭐 비싼 말들, 그런 말들도 있습니다. 기네스까지는 잘 모르겠고. 아, 그 중동 쪽 애들이 타는 사람, 선수들이 타는 말들이 좀 비슷한 말이에요. 그 여기 올머니 왕자님들. 왕자님들 나오네. 진짜 왕자님들이 많이 타세요. 공주님들이요. 하긴 한국. 제발 보지 뭐. 왕자님들이지 뭐. 자, 그러면은 저 한 국내 들어온 말 중에 가장 그런 국가로 보시는 말은?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에서도 아무래도 좀 하나 기업이나 그런 데서 타는 하나요? 저희 예. 하나에서 타시는 분이 있죠. 아 유명하신 분 한 분. 네, 그분이 타시는 말들이라 얼마 전에 좀 문제가 됐던 그분. 아 그분이 네, 정치 얘기 나하셔야 되는 분. 예예예. 예, 예, 예. 그분이 말이 제일 비싸다고. 이게 얼마였죠? 대충. 적어도 일단 6억 이상은 아마 6억... 말이 여러 말인데. 아 여러 말이. 다섯 마리씩 있어요. 근데 어허. 보통은 6억 이상이라고 생각해요. 6억 정도. 보통 사람들이 가서 측마침 할 때 원브랜드 타진 않잖아요. 그쵸 보통 이제 더러브랜드 한라마 이런 친구들 한라마라고 약간 제주 조랑마라고 더러브랜드 타고 조랑 네 저판 얘들아 각설탕에 나왔던 그게 조랑마인가요? 그건 더러브랜드 거예요. 더러브랜드 더러브랜드 경주마 그러면 그 왕 달려라 왕바오에 나왔던 건 뭡니까? 왕바오 저기 이거 봐 이게 여기 왕바오야 네 왕바오 여기네요 어 여기 왕바오 어 마당에서 대형견보다 대형견보다 더 봐야 된다 그럼 이제 얘가 진짜 귀여워. 작은 요만한 말 있어요. 어, 요만한 말이요? 세계에서 제일 작은 말. 그 아마 유튜브 치시면 나올 거예요. 소 아니에요. 얘는 말이에요, 말. 조만한 말. 엄청 순해요. 이 친구가 나이가 30살 넘었대요. 그러니까 사람 나이로 지금 120살이라고 하네요. 안녕. 나보다 나이가 많아. 나랑 동갑이네. 반갑다. 또 오네 30살 아니 나는 동갑이라니까 친구야 반갑다 아니 또 피아노 좀 만지는 걸 싫어 알았어 아이고 이쁘네 아까 침마 왔었는데 말한테 근데 귀엽다 얘는 타기가 좀 힘들겠다 얘는 똑똑하더라고 아까 탔는데 초보 잡는 거 아니까 안 가려고 막 그러더라고. 초보자인 거 아니면 안 가요. 근데 제가 한 110kg 되는 무게를 눌러버렸으니까 애가 타자마자 헉 하더라고. 근데 뭐 뛰거나 이래가지고 주인분, 그러니까 여기 승마장에 허락을 맡고 탄 거예요, 여러분. 아직 그러니까 뭐 뛰지만 않으면 크게 상관없다. 그러니까 뭐 몸무게 어느 정도 이상인데 그걸로 달려버리면 진짜 허리에 문제가 생기는데 뭐 달리는 거 아니면 상관이 없다라고 해서 탄 거예요. 예. 이거 오면 그냥 뭐 와버리네. 얘는 사람 너무 좋아하는데? 네, 선물 받았어요? 아, 맞습니다. 한 개 더 주십시오. 아, 한 번 더 달라고? 제 건데요? 네, 네. 어차피 지금 마스크 내주세요. 제가 가지고 있을게요. 네. 가시죠, 이제.